여기에 그거 있어요. 미쉐린 가이드에도 오른 만두집이. 바로 여기에요. 만두집. 수현미 식혜에도 나왔다는데. 아, 이게 그 아파트마다 왜 장 서잖아요. 그거 지금 오늘 서는 날인가 봐. 어쩜 이렇게 운도 좋은지. 근데 이 길 있잖아.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된 길 같지 않아? 이 하늘이랑 이 꽃이랑 나무랑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막 아파트에 장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쇼핑하는 것도 엄청 재밌지 않아요? 네. 사야 되나? 산딸기가 나올 때가 됐나? 바로 먹어봐야지. 너무 맛있어. 대박이야. 알차리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너무 찾았잖아. 이거 너무 간식으로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차랑 같이 손님 왔을 때 내잖아? 완전 센스 있어 보여. 색깔도 너무 예쁘고. 된장도 우리 다 떨어졌는데 된장 맛있어요? 기가 막힌 된장. 진짜요? 진짜 기가 막힌. 맛도 볼 수 있어요? 고추장은 매워요? 칼칼하지, 고추장도. 아, 맛있다. 그럼 된장 하나, 고추장 하나 주세요. 얼마 전 프리마켓에서. 마음의 부자가 된 느낌이야. 여기서 옥수수 하나 먹으면 이게 부자지 뭐. 너무 잘 삶았다. 할 때마다 요 알에서 알고 요 이 자루, 옥수수 자루에서 물이 확 나와. 근데 너무 달콤한 물이야. 아. 일로 이사 오고 싶네. 옥수수 때문에 이사 오고 싶네. 설탕 바르고 살짝 짝. 설탕을 살짝 바르고.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너무 소심하게 발랐어요? 이렇게 같이 발라야 돼. 아, 그렇게? 이렇게 발. 오케이. 아, 너무 예쁘다. 김나영이야. 김나영이야. 진짜요? 네, 많이 남았어요. 언뜻보기에는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네. 목소리도 똑같은데 머리서 들으니까. 진짜요? 아니에요, 이렇게요. 웃는 거 보니까 귀여워. 되게 신기하다. 아니, 목소리가 똑같아. 드디어. 12시에 오픈인데 11명도 12시 대장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죠. 난 처음 여기. 근데 여기 왜 되게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여기서 보내고 막 그런 초박이 언니들이 여기 만둣국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먹죠? 만둣국 먹을까? 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군대떡? 고추장? 이렇게 다 먹을게요. 만둣국, 회계랑 고추전도. 고추전 중에서 물 한 번씩 꺼내요. 고추전 먹고 싶어요. 고추전. 여기 미슐랭이죠? 고추전이 나왔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사실 뜨거울 때 먹으면 당황스럽다.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얼마 그래야지? 나 먹고 싶다. 만둣국이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 만두도 그렇고 국물도 그렇고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 진짜 깔끔하다. 아 근데 나 이게 뭐지? 고기 국물도 아닌 것 같고 김치 국물 먹는 느낌이에요. 약간 물김치. 아 이 밑에 지금 밑에 고춧가루들이 있었어. 이제 고춧가루가 올라오니까 조금 칼칼한 맛이 있긴 한데 그 깨끗함을 해치진 않아. 엄청 맛있다. 어머 만두 속도 이렇게 착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어 만두. 하나도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없어 만두가. 멋을 하나도 안 냈어. 그래서 더 질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살짝 싱거운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하나는 못 먹겠다. 하나는 진짜. 저기 앞에 꽃집이 있었거든요. 저기 그 내가 진짜 되게 좋아했던 데인데 없어졌네.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이 안으로 들어가셨네. 후리지아 냄새, 후리지아 냄새. 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네. 보고 싶었는데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진짜. 머리 부르프. 얘는 뭐죠, 가운데? 튤립인데, 약간 색깔이. 이게 국산 튤립이 아니죠? 얘도 수입이에요. 근데 얘는 투톤이니까 다른 거 안 섞으셔도 괜찮아요. 예쁘다 진짜. 세련된 곳이에요. 네. 하나 더 서비스. 우와 하나 더 서비스. 내가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 너무 멋내는 거 싫은 거 같아요. 네. 네. 그냥 꽃 자체가 예쁜데 왜 너무 멋내? 그쵸? 맞아. 너무 예쁘다. 어머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요. 예. 너무 예쁘다. 나 너무 되게 여자가 된 느낌인데?